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계속 요 패널 던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있는 맵이네요. 일단 보물 상자부터 채워야 되는 난감함에 빠졌습니다. 이게 더 쉬운 거니까. 여기로 바꾸고. 얘도 시간 엄청 잡아먹겠네. 다 돌아야 돼서. 아이고, 이동할 때 불편할 것 같은데. 보물 상자가 없네요. 그럼 너 빼고. 이거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이걸로 바꾸고요. 이건 뭐 잡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고. 이쪽에 저 수정구 치는 게 애매해서. 일단 보물 상자랑 터널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돌 것 같아요.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게 목표라. 열쇠 같은 거 하나 넣어주죠. 이런 거 쉬운 거 좋죠. 아, 이거 채우기 싫은데. 이렇게 해놓으면은 돌아오긴 되고. 일단 가기 싫어도 넣어놓는 게 편할 것 같네요. 나오면 바로 보물 상자니까 하나 넣어주고. 불편하고. 칼이 있으니까 뭐 이거 금방 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있으면 또. 위랑 연결해놨구나. 요런 거 가능하죠. 혹시 있니? 그러면은 터널을 하나 더 뚫는 건 좀 고민해보고. 스타트 놓고 보스방 놓고. 아이고, 딴 걸로. 터널만 있는 거. 아이고, 수중이니까 그냥 대놓고 나와 있는 거 없네요. 너 왜 옆에 뚫려 있어? 자, 여기 다 돌고 돌아오는 코스입니다.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.
석상 치워버리고 면 램프 중간에라도 보스 방키가 있으면 바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막아놨었나? 기억도 안 나네. 열쇠가 나왔습니다. 얘가 막혀 있겠죠? 그러면은 여기 들어갔다가 옆방도 모아서 몸의 상자 아래 뚫려있네요. 기침이 나는데 어차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냥 가죠. 응? 왜 안 들어가니? 헐. 생각보다 귀찮네요. 그냥 들어가란 말. 자동으로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당구공도 아니고 안 되나 봅니다. 자 위에랑 연결돼 있죠. 그냥 가서 메랑 던지고 때리고 때려주면 또 루피 나오겠죠. 잠가 놓은 게 손에 꼽으더라. 쉬운 거는 좋죠. 이왕이면 왼쪽에 나오지. 자 지금 현재 위치 죽이고요. 아마 이렇게 연결했던 것 같은데 여기랑 아랫방이랑 연결해놨는데 저기 딴 데 연결 안 해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잡으러 왔고 어디니? 지리적으로 이쪽이라서 안쪽이라 불편하잖아요. 그래도 빨리 알아차서 금방 갈 수 있네요. 자 열쇠 연결이 끊겼지? 끊겼네요. 다시 돌아가야 돼.
바퀴 다 연결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구나. 물 상자. 밟고 열고 이게 게임이 좀 초반에 이걸 같이 진행했으면은 루피도 벌고 했겠지만 다 하고 가는 거라 보상에 대한 감흥이 없네요. 근데 어차피 패널 던전 후반부 진행하려면 거의 후반 때인데 빗을 일 거의 없어요. 초반에야 뭐 아이템 산다고 하지만 자 마지막 본문 상자 아이고 떨어졌네. 귀찮은 맵 채우기. 근데 이걸 안 하면 늘 만한 게 없어서. 자, 키가 나왔을 테니 보스를 보러 가죠. 보스도 제일 어려운 꼬리리기 때문에 두 대면 죽습니다. 네, 저 뭐지? 지난번 터널 던전 만들어서 누구 보고 깨보라고 하면 진짜 짜증낼 것 같긴 해요.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? 이제 두 개쯤 남은 것 같던데 던전하면 해골이지 이 모양이 제알이야 해골이지 이 모양이 제알이지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. 보물 상자와 이걸 놓고 시작. 아 역시 안 되네요. 일단 여기도 난가의 구간이랑 좀 선별해서 맵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뭐 100% 안 갈 구간 3개짜리로
얘네들로 채우는 게 최대한 터널을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터널 넣어버리면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없어져서 일단 안 될 것 같긴 해도 어느 정도 구간은 맞춰놓을 수 있을 테니까 던전 보스 누구지? 얘였어? 얘랑 바꾸고 일단 얘는 보류. 뭐 어차피 안 가면 되니까 뭐 이쯤에다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아이고 보물 상자 말고 채울 게 없네요. 이러면은 보물 상자를 채워야 되는데 차선책을 한번 찾아보죠. 다 보물 상자네요. 채우고 여기다 채우고 쓰레기가 없나? 이것도 위로 옮기고 아라랄라 이렇게 바꾸면 아직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이것도 뭐 가능하다면 딴 걸로. 아니다, 아직은 혹시 모르니까 자 요거 쓸만한 거 있죠. 짜린데 요거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이건 열쇠니까 열쇠는 보물상자 만들면 되고 자 마의 구간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습니다. 보물 상자가 개수가 늘어났네요. 세
3개 더 넣어야 되는데 대체할 만한 건 이따가 다시 보면 되니까 이거 갖다 넣고 싶긴 한데 힘들 것 같고 위아래 구간을 거의 안 써서 많이 남긴 했네요. 근데 지금 위아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데 이쪽을 좀 심플하게 역할이 이제 남은 게 없죠. 위로 올리고 보물 상자. 이쪽 옆에 연결 안 돼 있네요. 4개짜리 열쇠 4개는 너무하니까 3개? 그럼 보물상자를 좀 더 넣어야 되니까 3개짜리에 얘는 보물상자 왜 얘밖에 없어. 빼고 요것도 일단 빼버리고 보물상자 5개가 되었고 얘랑 바꿔줬고요. 일단 빼고 옆으로 가는 거 다 썼네요. 요 꽂히는 거에 보물 상자. 그럼 얘 빼도 되니까 빼면은 놓을 게 있나? 일단 빼볼게요. 터널 안 되겠다. 꺾이는 거, 요거. 한 칸씩, 옆으로. 이게 걸리네. 하긴 얘도 걸리는구나. 쓸만한 걸 찾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될 바에는 한 칸 더 연장해버리는 게 낫죠. 얘는 여기로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요거 있구나.
열쇠 늘리긴 싫은데. 자, 이러면은 요 앞에 얘 빨버리자. 아까 뺀 거 있으니까. 아, 얘가 걸리네. 이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쪼도록 가면 여기. 근데 쟤도 맘에 안 들긴 하네요. 요걸로 바꿔주고. 갈 수가 없네. 한 칸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. 터널은 얘로. 자, 올라와서 쭈루룩 가면은 보스방이 나옵니다. 좀 앞쪽에 모아놓고 싶었는데 잘 안되네요. 성가신 몬스터 하나 더 잡는다고 생각하고. 열쇠 필요 없어요. 보겠습니다. 역시나 필요 없는 열쇠. 왕을 잡기 위한 포석일 뿐. 왜 열쇠 하나씩 남지? 자물쇠가 4개라고 표시돼서 몸상자 된 건데. 하긴 근데 보스방 가야하는 터널도 몸상자로 해놨으면 줄일 수 있었을 텐데. 아, 그 생각이 짧았네요. 참고로 이번 던전 보스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강제성이라 그냥 해야 됩니다. 알바트 보스는 연락. 정말 피하기 느낌. 저기 칼로 칠 수 있는 거였어. 참고로 부메랑보다 칼이 공격력이 더 세기 때문에 칼로 하시는 게 나아요. 저번에 보니까 칼 공격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지금. 원래 부메랑이 무적이긴 한데 잡았습니다. 제가 지금 빨간 옷이라서 좀 더 세긴 할 거예요. 그러고 보니 소라 껍질 다 모으면 칼 업그레이드 할 텐데 껍질을 다 모아서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